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제가 엊그제 지금 저 논바다에 가가지고 불을 놔가지고 볏짚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예, 보세요. 재예요. 재를 예, 직접 여기다 물에 넣어가지고 울궈내가지고 만드는 방법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 먼지가 엄청나. 지금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여기다 이렇게 물에다 부어요. 아우, 먼지 봐. 아우, 큰일 났네요. 먼지 엄청나죠? 아우, 먼지 나도 큰일 났다, 이거. 예. 아우, 이거 어떡하냐. 자, 이렇게 물에다 부으면 먼지가 엄청나요, 이게. 예, 먼지 안 나게 잘 마스크 쓰고 달래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주물럭 그래요. 이렇게 쫙, 새까맣죠, 이게. 이렇게. 그래, 비비면 돼요, 이렇게. 살살. 이게 볏짚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뭐, 낙엽을 해도 되냐, 또, 왕겨해도 되냐, 하지만은, 예, 제가 그런 건안 해봤기에 모르지만은, 볏짚만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잿물 만드는 거는 볏짚 위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살살 비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한참 놓아두면은 이게 침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침전이 좀 됐다 하고, 자, 이거는, 여기다 또 이렇게. 이렇게 살살. 아우, 새까머네, 먹물같이. 자, 손 보세요. 자, 이거를 침전이 됐다 하고, 지금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따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남겠죠? 예, 남죠, 이게. 예, 엄청나무요. 이거. 이거 짜가지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남잖아요. 여기다 넣고. 이게 간단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찌꺼기. 찌꺼기는 여기다 이제 부어버려, 이렇게. 아우, 새카매요, 먹물같이. 아유, 허리야. 이렇게 하면은 새까맣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뜯잖아요. 뜬거 이쪽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예. 이쪽으로 옮겨요. 원래 이게 지금 뭐 조로로 해야 하는데, 제가 손으로 지금, 재보세요. 이게 재도, 벼도 수확하고 가을철에 말른 거, 그때가 아주 좋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다 삭아가지고 막 퇴비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제가 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부었잖아요. 아유, 허리 좀 피자. 그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또 이렇게 침전을 시켜요. 이렇게. 침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새까맣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짜가지고 또 이쪽에다 넣고, 새카매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침전을, 물을 해야 돼요. 깔아진 거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이건 여기다 또 부어봅시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밑에 또 깔았겠죠? 여기 깔아진 거 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고, 허리야.
반복적으로 이거를 지금 한 시간이나 이렇게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침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또 가라앉은 거 퇴적물 같이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또 가라앉았죠. 이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용기가 세개 있으면 좋겠죠. 허리 되게 아프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침전을 시키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침전 된건 여기다 또 이렇게 하고. 허리 좀 피자. 자,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니까 끝내기 위해서.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가시죠? 뭐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쓰세요. 쓰세요. 볏짚을 태워가지고 불을 놓은 거, 엊그제 논바닥에서 불 놓은 거 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엄청 이렇게 지금 먹물처럼 새카매요, 지금. 예? 자,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했어, 되게. 이렇게 침전, 이렇게 퇴적물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침전을 하다 보면 지금 새카맣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감이 나와요, 감. 미끈미끈한 감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침전을 시켜놓으면은 좀 이게 이제 까만 기가 없고, 이거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동동주. 그럼 밑에는 까놓고 위에는 싹 뜨잖아요. 그런 걸 머릿속에 상상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새카맣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침전을 자꾸 식으면 이게 잿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제가 마스크 쓰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잿물을, 뱃집을 태워가지고, 새까만 거를 침전을 시켜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위에만 맑은 떠요. 그럼 위에지만 이렇게 살살 걷어내면 돼요. 근데 손으로 걷어내면 안 되겠죠? 그뭐 조루 같은 거, 그런 걸 걷어내가지고, 침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맹물처럼 맑게 돼요,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동영상 뱃집을 태워가지고 불러놓은 거 보셨죠? 태워가지고 재를 일로 가져와, 아파트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울궈내는 거 이렇게 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정집에서 할때 위험합니다, 그거. 하시려면 저기 뭐야? 마당, 화단 같은데 구덩이를 파고 뱃집을 살도 태우는데 그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저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불을 놓아가지고 하셔야지. 집에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새카매요. 그러면 이리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침전 된 거를 다시 또 이리 왔다 갔다 한 수없이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